안녕하세요. 3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4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시 기해년 정축월 병진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병화일간이 토왕절이자 엄동설 아닌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즉 월령을 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주는 병화라고 하는 일간인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화가 된다라고 해서 양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갖다가 물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드는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보다 더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맹렬한 열기와 그다음에 가장 맹렬한 뭐예요? 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중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이 병화인 것이고요. 반대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가 음의 대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임수가 음의 대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계수가 음 중에 음이 되는 것이고요. 양 중에 양은 병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리를 보든지 눈을 보든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서리와 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기만하고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아무리 눈발이 날리고 서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태양만 뜨게 되면 그러한 서리라든가 눈은 금방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는 뭐야? 임수는 수보양광하게 되니까 임수 자체가 칠살로서 병화를 못 살게 파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는 병화를 또 보강하게 되고요. 또 계수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병화가 4월, 5월 같이 뜨거울 때 태어났을 때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계수가 있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공로는 있을지언정 계수는 임수 같이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일은 될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 병화라고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밝을수록 좋은데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 보게 되면은 이거는 태양이 떠 있는데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매우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병화를 가리게 돼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회광시킨다 그래요. 회광 빛을 가린다라고 해서 회기무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밝음이 병화의 생명인데 저렇게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병화의 빛을 먹구름 껴서 가리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병화일간이 어떻게 돼요? 회광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병화의 빛을 가려서 그 세상 만물이 빛을 받아 태양 빛을 받 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그 먹구름을 싹 치워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이토 있을까 있을 때 병화는 반드시 갑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어떻게 됩니까? 회광되지 않나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한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바로 병화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월, 원령이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행의 왕쇄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갑거나 뜨거움의 개념, 그 다음에 왕쇄,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개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것, 몹시 한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물도 얼게 되고요, 땅도 얼게 되고, 모든 만물이 다 웅크려들고 수축하고 수장되는 그러한 아주 혹독한 맹렬한 한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원래는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되죠. 북방.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축월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겨울이라서 매우 차갑고 얼게 되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든가 자월은 원령 자체가 해수는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계수가 있기 때문에 수기가 많고 춥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 축월 같은 경우는 축통 그냥 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간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운 계절의 토이기 때문에 축토는 뭐라고 보냐면은 동토라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동토, 얼어 있는 저기 툰드라 지방이라든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렇게 얼어붙은 그러한 땅을 바로 축토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매우 추운 계절에 해당이 되면서 토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가지고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좋다라고 했는데, 자, 무토라든가 기토를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천간에 무토, 기토가 지지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진술, 충이 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월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 스스로는 뭐예요? 뭐가 두렵냐 하면 내 빛이 회강될까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술을 보는 것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지만, 토가 있게 되면 마치 아기들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기들 눈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울죠. 울고 답답해 하고 막 그럽니다. 병화는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맑고 밝게 비춰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바로 그 빛을 가려버리는 거니까 병화의 생명인 빛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못 쓰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이 축월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다시 투출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병화 일간 자체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축월에 투출했다 내지는 기토가 축월에 투출했으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절대 양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그렇게 화쇄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토는 왕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은 약하고 토는 왕하기 때문에 조금만 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병화는 금방 회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토도 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는데, 참견으로 목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토를 제하는 능력은 을목보다는 갑목이 있는 것이 더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또 화를 생하는 것, 즉 병화를 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을목보다는 갑목이 화를 생하는 그러한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갑목이 이렇게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임수를 봐서
수보양강하게 되면 병화가 어떻게 돼요? 강렬한 빛을 세상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병화의 빛을 심히 심히 가리게 되고 회강하게 되니까 반드시 축월의 병화는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화를 생조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목을 얻은 연 후에는 임수를 보게 되면은 임수로서도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갑목이 없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와 병화를 파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임수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격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뭐격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 그냥 격자 붙이게 되면 그냥 바로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는 축월의 포 태양에 해당이 돼서 약하죠. 그래서 제가 양지라고 말씀드렸고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이월에 토는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는 약하고 토는 왕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화토 진상관 내지는 화토 진상관 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난 것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기진맥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라고 하잖아요. 화생토.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해주기는 하는 것이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반대로 화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게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댕댕이, 애완견 같은 거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와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조그만 애완견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 새끼를 낳게 되면 많이 낳아봤자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낳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새끼를 막 다섯 마리씩 여섯 마리씩 큰 견종도 아닌데 그렇게 낳게 되면은 그 새끼들에 치여서 어미견이 살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완견은 이제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뭐 견주가 이제 또좀 살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식신상관을 일간이 생하는 것이지만은 너무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게 되기 때문에 일간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상관격들은 항상 설기태가 내지는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일간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축월의 토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면은 이것이 상관패인 내지는 상관패인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패인 한다는 건 뭐냐면 상관이 너무 많아서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 인성, 인자를, 인성을 보게 되면 상관패인이 돼가지고 이 인성을 가지고 용신으로 취용해서 일간도 돕고 상관도 절제시켜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상관패인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목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진 어머니를 만난 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자 원령 자체도 토가 너무 많아서 일간이 과설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도 진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치아가 새끼 두 마리도 버거운데 새끼 다섯 마리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간 병화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글자가 있게 되는데 연간에 보면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토가
축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더 왕해지죠. 그 다음에 일지에 해수가 있는데 이 해수는 그 본기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일간 병화만 세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일간 병화를 수보양강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 정도로는 일간 병화가 매우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봐야 되는데 월간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화는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지만 이 정화 자체도 뿌리가 지지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고 관살까지 이 해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극설 교집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목을 본다든가 하다못해 화를 봐야지만 일간 병화가 좀 기력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중에 제가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이라든가 화를 봐야 돼. 봐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지에서 자주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고 진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자진 합수가 되면서 또 축월의 해자축 수국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극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기운을 설한다 그죠? 뺀다 그죠? 설사에서 설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수가 극하는 것과 병화를 설기한 것이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극과 설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극설교집하게 되면 사람 구실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병화일간을 극도로 회강하게 되죠.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목도 해주에 있는 갑목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병화 자체가 해수가 있는데 토로 종에서 종악격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삶이 굉장히 많이 퍽퍽하고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인시는 천간에 경금이 투출한 것은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꼭 식신상관만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도 많게 되면은 일간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지의 인목을 보게 되면 이 병화가 이내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중에 있는 갑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수 주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신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다 하더라도 신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공력이 인목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 신금을 이렇게 시간에서 이 첩신 일간하고 첩신에서 보게 되면 이 병화가 신금하고 또안 그래도 사주 팔자도 안 좋은데 신금한테 정을 주게 되면은 뭐 이건 탐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임진시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임수가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예요? 축월의 병화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는 중에 이렇게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또한 극설교집한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결코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없겠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생시로 볼수 있는 것은 갑오시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오해 양인의 뿌리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갑목에 투출하게 되면 갑목은 진과 해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능히 이 정도 토는 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또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간을 또 생조해 주게 되니까 그나마 오늘 명식 중에서 가장 괜찮은 생시로 볼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갑오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을묘시도 제가 봤을 때 별로고 병신정유시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신금 유금이기 때문에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생
생시가 되는 거에서 이런 생시를 갖다가 돈 주고 태기를 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웃음 지으면 진짜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지 않은 것들 한번 더 대입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